뱀의 껍질을 가진 소형 잉어. 오늘은 롬보 혹은 롬베우스로 불리는 바브를 만나봅니다. 국내에서 부르는 롬보라는 이름은 학명에서 따온 것으로 학명은 작은 눈을 가진 마름모 무늬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테이크 스킨 바브로도 불리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 몸통의 무늬가 뱀무늬와 닮긴 했습니다. 국내 최초 수입자가 뱀무늬 바브로 부르기가 애매해서 학명을 통상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남부의 고유종으로 가장 많이 채집되는 지역은 보르네오 서부 킬리만탄주이며 블랙워터가 굉장히 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수 이상 발색 관련해서 수컷이 암컷 대비 몸통 전체에 붉은 폼이 있긴 하지만 롬보 바브의 발색을 더 끌어내려면 낮은 pH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실제 서식지의 pH가 3점에서 4점대라고 하니 남미의 건기가 떠오릅니다. 블랙워터 환경에서 채집된 직후에 롬보 바브 발색은 기가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항의 pH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블랙피트 등의 천연 첨가제를 사용해도 되겠고 환수를 안 해도 되겠고 베타수조에 넣는 블랙워터 맹글어주는 그런 것을 넣어도 되겠지만 사실 이건 약간 변태적인 매니악한 방법이고 그냥 키우셔도 충분히 예쁩니다. 대부분의 서식지가 낙엽, 가지, 나무 뿌리가 뒤엉킨 환경이고 일부 환경에서는 크립토코리네 등의 수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물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대 크기는 5cm 내외이고 최대 크기가 좀 있고 전체적으로 두툼하기 때문에 이자 소폭 수조에는 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모든 물고기는 최소한의 어항 크기가 중요합니다. 어항 크기가 안 지켜지면 본연의 움직임과 습성은 절대 볼 수 없고 그냥 겁을 먹거나 답답한 느낌으로 우르르 몰려 다니거나 둥둥 떠다니게 되는데 이러면 어떤 물고기건 간에 각 물고기가 가진 자체의 습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력이 반감되죠. 모든 물고기는 각자 헤엄치는 습성과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발색을 보는 맛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물생활이 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어항 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롬보 바브는 최소 이자 광폭에는 들어가야 이 친구가 가진 움직임이나 습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사육자와 롬보 바브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자 광폭 미만의 수조에서는 키우지 맙시다. 아직 동남아에서 대량 번식은 안 된 종이라 타 바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브이기 때문에 튼튼한 것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취약한 부분이 환경 변화입니다. 특히나 pH에 예민하기 때문에 환수를 안 하던 수조에 갑자기 기분이 내켜서 50% 가까이 하거나 환경을 급변시키면 쉽게 돌연사입니다. 잘 살던 롬보 바브가 갑자기 죽었다면 내가 뭘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사육 수온은 20에서 28도 사이고 좋고 pH는 약산성 4.0에서 중성 7.0대면 좋습니다. 반, 급격한 폐하 변화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약간의 군형 습성이 있고 암컷과 수컷의 발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두 마리 사육보다는 여섯 마리 이상 사육하도록 합니다. 적정 마리수의 사육도 최소 어항 크기와 마찬가지로 물고기의 습성을 보고 즐기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추후 인공 번식이 활성화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수질 조건이나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대량 인공 번식은 안 되거나 되더라도 많이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대량 번식이 되더라도 소형 수조에는 맞지 않는 물고기이니만큼 적은 수요로 인한 대량 번식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대량 번식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지켜봅시다. 결론, 물고기는 최소 어항 크기와 마리수가 중요하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롬보 바브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